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해외 순방이 욕설과 미 바이든 대통령 비하로 보이는 영상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네요. 이제는 점점 점입가경이 되더니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한번 타임 스케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한 게 사실 저도 이걸 받았어요. 이게 8시쯤 지나서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사적 대화니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아주 간곡한 요청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8시 50분 좀 지나서였었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반장님들에게 각 언론사 반장님들에게 출입기자단 반장님들에게 들어간 게 9시 한 20분경이었어요. 방송 자제 요청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게 9시 33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시 41분경에 국민의힘 김동화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해당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쪽팔리다,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이런 뜻이다라는 걸 가로로 이렇게 딱 설명해 주면서 쪽팔리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집 떠나면 원래 고생입니다라는 글을 같이 올렸던 거죠. 10시가 넘어서 MBC 등각 언론사들에서는 이 XX들과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단 자막과 함께 해당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타임 스케줄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8시, 오전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쯤 전에 이미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시 20분쯤에 이제 본격화되었고요. 그리고 8시 50분쯤에는 비보도 뭐 요청, 그리고 풀단이 이제 찍었다는 그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홍근 대표 얘기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자, MBC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풀단이 이제 영상을 딱 찍었는데 찍는 과정 중에서 본인들도 미처 그 내용까지 캐치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대외협력실에서 이 내용 확인 좀 해보자,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박홍근 대표가 이걸 먼저 말했다고 해서 그게 MBC하고 정언유착이 있었다고 볼 것이냐? 사실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점점 이제 심각해진 거죠. 갑자기 15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바이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니네가 이걸 바이든이라고 콕 찍어 말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수석은 이 XX라고 한 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야당을 겨냥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받았다는 말을 제가 한세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음성 분석이 쏟아지고 배현진, 박수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XX란 말도 없더라. 뭐 바이든도 아니고 날리면도 아니고 말리문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와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랬는데 대통령 돌아오신 다음에 갑자기 또 이러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린 일이다. 이러면서 이걸 언론 보도한 MBC를 진상조사하겠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권성동, 전주회, 성일종 이런 사람들이 지금 MBC하고 야당이 합작해가지고 팀플레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의 말에 발맞춰 MBC 제3노조라고 하는 곳에서 또 자기네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뭐라 지금 했죠. 이 정언유착 아니냐, 스스로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MBC도 당연히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방송기자단에서도 이걸 냈고요. 기자협회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MBC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고소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서울시의 의원이라는 이종배라는 사람이 고소 전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럼 좋다, 우리도 맞고소한다, 이러면서 또이 시민단체에서 이종배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무고 혐의로 지금 또 고발하겠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야,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일입니까? 그리고 왜 본인들이 잘못한 말이나 혹은 본인이 그런 말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먼저 수습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 영상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부터 지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훨씬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동, 백성들 위해 왕이 군림하던 시대도 아닌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오해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미 벌어진 문제가 벌어진 있는 거죠. 그런데 벌어진 문제를, 발생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요 상황, 이게 바로 더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줍지 않게 감추려고 했다가, 혹은 한 50년 전 시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큰코 다칠 수 있다.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좌표를 짓고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결 방법이고 매우 어리석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